순간이 아닌데요. 순간이 아닌데요. 디너 아닌데요. 도겸이 아닌데요. 도겸이 맞아요. 하이. 사실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댓글에 우와 전원우다 원우를 모방하고 있나요? 안녕 심심해서 켰어요 집에 있다가 목소리 괜찮아요. 밤 묻다. 지금 꼴이 말이 아니어서 라디오 킨 거예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심심해서 켰습니다요. 목소리 괜찮아요. 하나도 안 쉬었어요. 과일 묻다. 과일이랑 그 고기 샐러드 및 묻다. 여러분들 밥 먹었나요? 먹고 시간이 많이 지났겠네요. 지금 11시 돼가니까. 저는요, 오렌지랑 딸기도 먹었고, 망고도 시켰는데, 망고는 내일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고, 그랬습니다. 해피 뉴이어. 그래서 누워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라이브 켰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오래 할건 아니고요. 잠깐 할 거예요. 이따 12시에 번원이 뭐가 나온다고 해서 그 전에 끝내래요. 그냥 폰 보면서 뒹굴거리다 그러고 있었지요. 네, 저 혼자예요, 지금. 버논이 뭐 나온다는데? 버논이 블랙아이 뭐 나오는 건가? 아, 몰랐구나. 나 아는 줄 알았지. 12시 전에, 더 전에 끌 거예요, 전. 한국이죠. 재밌는 썰? 재밌는 썰 없어요. 재밌는 썰못 풀어요, 저. 재밌는 썰 이야기를 잘 못해요. 딱히 재밌는
재밌는 일도 없었고. 재미없는 썰? 재미없는 썰?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팬사인회 하고 팬디랑 재밌게 놀고 끝나고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있다가 이렇게 켰어요. 재미없죠? 너무 재미없는데? 2023년 그날은 재밌었나요? 1월 1일 되는 날 재밌었어요. 그때 딱 12시 되는 시간에 1월 1일 되는 딱 그 시간에 호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멤버들 몇 명은 나가서 밥을 먹고 있었고 또 그 위버스에 올린 그 영상 이제 나가서 밥 먹은 사람들은 거기 있었고 저는 이제 호텔에 있었어가지고 호텔에 있는 멤버들 우지 형이랑 호시 형이랑 슈아 형이랑 준 형이랑 원우 형이랑 명호는 그때 자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그 다 같이 방에 모여서 그 무대 하는 것들 일본 방송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딱 그 새해 첫날 딱 되는 순간에 무슨 통에 들어있는 사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술이 들어있는 통이 있었어요. 그거를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네모난 술잔이 있었는데 그거에다 먹는 게 그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슈아 형이랑 같이 이제 한 잔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좀 많이 먹고 그랬었죠. 아직도 일본에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한국이고 그때는 일본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떡국은 안 먹었어요. 떡국은 떡국 먹고 싶네. 블랙아이 듣고 어땠어? 블랙아이 노래 너무 좋아요. 하루둘도 다 들어봤겠지만 버논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고 버논이가 너무 노래도 잘 불러놓고 뮤비도 너무 잘 찍었고 해서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버논이한테 노래 너무 좋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버논이가. 인더숲은 그때 라이브에서 굽수형이 막 말하지 않았어요? 인더숲 막 간다고? 인더숲 얘기가 나왔네. 인더숲 2 이제 곧 나오나? 인더숲이? 인더숲 2 저희도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좀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일단 인더스 원은 그때는 너무 춥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몇 월이냐? 촬영이 한 4월에 했나?
그래서 춥지 않았고, 안 돼. 밤에는 조금 쌀쌀했는데, 이번에는 겨울에 간 거니까 되게 추웠어요. 되게 추워가지고, 오, 엄청 껴입으면서 댕겼고, 그리고 되게 넓어졌어요. 저번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구성원은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아, 자카르타 라이브 갔다가 감기 걸렸다고. 비가 그때 많이 왔어가지고. 진짜 많이 오셨는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비가. 저희는 이제 무대 위쪽에는 그래도 그 돌출 나가기 전까지는 비가 조금 그 막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조명들 때문에. 근데 이제 캐럿들은 비를 많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기 걸렸다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희는 그날 공연하고 막 심각하게 아팠다고 했던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은 조금 으슬하다라고 했던 멤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 고잉세븐틴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고잉세븐틴 나와서 좋았죠. 저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2편까지 봤어요. 궁금하죠? 2편도 재밌어요. 고잉세븐틴 많이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가 너무 많아서 찍을 시간이 좀 없기도 하고, 이래서 좀 공백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찍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나오면은 재밌게 봐주세요. 약간 졸린데, 잠을 참고 있어요, 사실. 나 저녁에, 저녁도 아니다. 새벽에 수업을 받으러 가야 돼서. 그래서 자면 딥이 잘 수가 없어서. 어, 카토리 신고 씨, 네, 만났어요. 콘서트 때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신고 씨 선배님께서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되게 공연도 너무 잘 봤다고 해주셔가지고 선물도 주시고 되게 감사하고 좋았어요. 네, 저제 핸드폰으로 라이브 하고 있어요. 흡수형 파마했나? 파마를 또 언제, 와, 머리를 근데 빨리 길렀다. 진짜 쿱스 형은 머리가 진짜 빨리 자란다. 머리가 잘 자라는 멤버들이 있어.
저는 파마해도 캐럿들이 못 알아보니까 안 하려고요. 캐럿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하나. 머릿결만 상하고 안 할란다. 뒷끝 뭐야. 아니 근데 파마를 했는데 제 머리 그 뭐라 해야 되냐요, 그 머리 상태가 파마를 하면 이쁘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파마를 제가 그때 한 세 번 했어요. 파마를 처음에 했는데 잘 안 나오고 다음에 했는데 다음에 또 풀었다가 새로 했는데 약간 애매하고 해서 한 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로 기억해요. 근데 그랬는데 파마를 하면 이제 평상시에 머리가 좀 그래도 제가 원래 머리가 곱슬이어가지고 평상시에 머리 정리가 진짜 안 돼요. 이게 진짜 좀 스트레스 아닌 이 곱슬머리인 사람의 좀 그 스트레스인데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파마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파마를 했으니까 좀 정돈이 되지 않을까. 좀 곱슬거리긴 해도 이 약간 애매한 곱슬보다는 정돈이 돼서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더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이 뽀글이가 붕 뜨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아 파마를 하는 건 아니겠다. 난 그냥 파마할 운명은 아닌갑다. 그리고 매직이나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매직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긴 건 아닌데 매직하면 앞머리가 너무 길 그 찔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색을 해볼까 해. 너무 검은 머리 요즘 계속 검은 머리였죠. 염색을 한번 해볼까라는 시기가 좀 생각 그런 하는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무슨 색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검은 거 말고 일단 하면은 좀 다를 것 같으니까 모르겠네. 내가 지금 머리 이거 염색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색깔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니까 탈색을 해야 된다는데 탈색을 하면 머릿결이 또 나빠지고 그래도 캐럿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또 염색머리를 또 하고 싶기도 하고. 이건 진짜 TMI인데 제가 예전에 탈색 그때 했을 때 하고 나서 그 머리에 약간 머리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이거는 너무나도 제가 그때 염색을 한창 많이 했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염색 안 해, 탈색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 너무 TMI지. 그래서 그 머리 빠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진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약간 제가 하나 그 또 빠지면 그 계속 생각하는 성격이니까 엄청 신경을 쓰다 보니 거의 몇 개월 동안 엄청 우울해하면서 머리 때문에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또 뭐냐 병원도 가서 막 좀 주사도 맞고 이러면서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이제 좀 안 받고 당분간 선생님 그 탈색은 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아 그래 당분간은 검은 머리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검은 머리로 계속 살아갔죠. 검은 머리 한 1년 됐나? 홈런 때 그때 염색하고 거의 좀 그걸로 하다가 엑스칼리버 할 때 잠깐 염색을 그때 아더 역 때문에 잠깐 했었죠. 그리고 한 1년 된 거지 그러면? 제가 안 한 지 1년 된 거네.
갑자기 이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를 해서 너무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안 그러니까 저를 그 머리 빠진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 머리 건강해요 지금. 아무튼 염색을 해봐야겠다. 다행이죠. 지금은 진짜 안 그러니까. 괜찮아. 머리는 누구나 빠져. 고맙습니다. 요즘 풍성해요. 요즘 헤어 선생님이 요즘 숱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아무튼 됐어. 이야기는 끝. 당신은 월드 투어를 통해 유럽에 갈 겁니까? 유럽에 너무 가고 싶다. 다음 월드 투어를 위해 유럽에 갈 계획입니까? 갈 수 이만 있다면 유럽에 가서 공연도 하고 다양한 곳도 가보고. 사실 유럽을 그때 19년도 20년도다 그때 원래 가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그 시기가 이제 온 거죠. 와서 저희가 유럽 가는 게 좀 그렇게 됐었어요. 아무튼 가보고 싶다 이거죠. 네, 아바타 2 안 봤어요. 되게 길다던데요. 3시간 넘는다던데. 요즘 보는 드라마. 저 재벌집 막내 아들도 봤고요. 그 더 패뷸러스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봤고 웬즈데이도 다 봤고 웬즈데이 너무 재밌더라.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비행기에서도 보고. 더 글로리? 더 글로리? 그 뭔데? 더 글로리가 무슨 내용이에요? 복수물. 복수. 시간이 되면 한번 봐볼게요. 환혼! 민현이 형 나온 거. 저는 한 30분까지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아, 미야옹. 이거는 방금 이거는 입술 우 하는 소리인데.
진짜 고양이 소리 같다.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 갑자기 여기서 뱀 나와도 웃기겠다. 이제는 27살. 근데 6월인가? 그때 지나면 그 만 나이로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6월이? 그때 다 어려지는. 근데 지금은 27. 와, 27이라니. 27이라니! 야! 우와! 대박! 와, 댓글에 나 10년생이야. 우와. 우와. 와, 대박. 야, 이게 근데 26이랑 27도 느낌이 너무 다르다. 25이랑 26도 다르거든요. 이 약간 나이의 그 체감이. 사실 몸은 똑같은데, 아, 이게 그 숫자로 딱 보니까 다르네. 27. 오 씨. 슬프다. 미안합니다. 아, 달라요. 이게 느낌이. 야, 그치, 점점. 나 아직 20살 같잖아. 점점점. 맞아요. 20살 맞아요. 그, 하, 좋을 때다. 좋을 때죠. 좋아요, 저. 그냥 약간 그 20살에 그 나이 먹는 그 느낌인 거죠. 절대 제가 나이 많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맞죠? 27살이면 애기죠. 그쵸, 애기죠. 미안합니다. 그 아니 우리한테만 그러니까 님 서른인데 조용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제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라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약간 느낌이 좀 어려지는 것 같은? 저는 사실 그 데뷔했을 때가 사실 더 좀 늙어 보이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너가? 너가? 점점점점. 그래요. 정말 제 생각이니까. 네. 뭐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점점 더 어려지지 않을까. 원래 그 마인드가 그 몸을 또 지배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몇 살로 돌아가고 싶냐고? 뭔가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별로 안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약간 반반? 근데 만약 돌아간다고 하면 그러게 그냥 22? 21? 그때? 그때가 언제냐? 22, 23이면 한 4년 전이니까 18년도, 19년도 막 다이아몬드 엣지, 오드투유 그때구나. 그때도 그때도 좋았지. 그땐 그랬지. 참 어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라 흘러. 이렇게 댓글에 방구를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방구 꼈냐고. 방구 안 꼈어요. 왜 이렇게 부석순 컴백하냐는 글이 많은 거예요? 우리 뭐 부석순 컴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그래? 왜 이렇게 부석순 컴백한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지금 나가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데. 또 댓글로 또 나를 낚으려고 또 하는 거겠지. 내가 한 번 당해? 한 번 당해봤지. 모르겠어요. 언제 나올지. 못 나올 것 같아요, 저희. 거침없이 이후로. 그 이후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 이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전 30분에 진짜 땡아 갈 거예요. 저는 수업을 잘 받으러 갔다 오고 캐럿들은 이제 잘 자고 굿밤이에요. 잠깐이었지만 들어와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빠빠잉 미안해요. 가야 돼. 애들 잘 자고 겹나잇하고 도화하고 이쁜 꿈 꾸고 안녕용용. 다음에도 또 올게요. 심심하면 또 오고 같이 또 이야기하고 그래요. 12시에 번호니 나오면 봐주고 들어주고 가보겠습니다. 안녕.